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원효봉으로 등산 왔어요. 북한산 원효봉 코스는 이동거리 7.5km, 이동시간 4시간에 최고고도 510m, 난이도는 하입니다. 오늘 오를 원효봉입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백운대 고갯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계곡길로 편안하게 오릅니다.
덕암산은 특이하게 대웅전이 석굴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을 해볼까요? 의상봉이 멋지게 서 있네요. 이제부터 원효 안까지 돌계단입니다. 오늘의 코스에서 최고의 난코스입니다. 벙커까지 오면 정상까지 절반은 왔습니다. 약순물도 있네요. 이제 조금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노고산부터 의상능선까지 전망됩니다. 삼각산, 도봉산이 전망됩니다. 원효봉 마지막 관문인 전망바위입니다.
영상에서 염초봉 백운대 난장대 노적봉이 조망됩니다. 북한산에도 동굴이 있어요. 신동폭포 위인데 물이 없네요. 알밤은 다람쥐에게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